안녕하세요. 10초 클립 빠삐입니다. 오늘 주제는 털이에요. 고양이는 몸 전체가 털로 덮여 있죠. 그리고 얼굴에는 빳빳한 수염이 여러 가닥 있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본보다 더 사실적인 털을 그려내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누끼딱입니다. 피사체를 배경에서 분리합니다. 컬아웃.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Ctrl-J. 툴바에서 네 번째 Quick Selection Tool을 선택. 상단에 Select Subject 메뉴를 클릭. 잠시 기다리면 고양이가 선택이 됩니다. Select Subject은 클릭 한 번으로 배경과 Subject을 분리해 줍니다. 하단에 Add Layer Mask 선택 영역이 마스크가 되었어요. 마스크 영역을 Alt 클릭하면 Black and White로 마스크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충 따졌네요. Pixel Layer 영역을 클릭 되돌아옵니다. 레이어 이름은 Cutout.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서 Select Mask 클릭. 마스크를 디테일하게 수정할 수 있어요. View 모드에 Overlay 모드 선택. Opacity를 40%로 줄여서 배경을 조금 더 보이게 합니다. 왼쪽 툴바에 Refine Edge Brush를 선택. 브러쉬 크기를 고양이의 잔털 정도로 조절하고 털과 배경이 뒤섞여 있는 가장자리 영역들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잔털을 추출합니다. 요령은 브러쉬 가운데 십자 모양이 잔털과 배경이 섞여 있는 부분에서 드래그하면 되는 겁니다. 귀가 나왔네요. 상대적으로 어둡습니다. 귀 쪽은 잘 안 되네요. Alt를 누르고 드래그. 영역을 취소합니다. 털과 배경의 컬러 대비가 뚜렷한 곳은 잘 추출이 되지만 귀 부분은 어둡고 배경도 어두워서 추출이 잘 안 돼요. 귀를 제외하고 잘 되는 흰색 털만 일단 해볼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Refine Edge Tool을 사용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털을 추출해 나갑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작게 줄이고 수염을 추출합니다. 수염 주변을 드래그합니다. 뷰 모드에서 블랙 앤 화이트를 선택해요. 수염은 한 가닥씩 있어서 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염을 그려낼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컬러 대비가 불분명한 곳은 추출이 잘 안 되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잔털과 수염까지 겹쳐 있어서 제일 어려운데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블랙 앤 화이트 모드에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곳만 조금 더 해볼게요. 고양이가 밟고 있는 아래쪽 검정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이번에는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크기를 조정해서 드래그. 오브레인 모드와 블랙 앤 화이트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마스크 영역을 다듬어 줍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구멍난 부분의 마스크를 수정합니다. 브러쉬의 옵션에서 하드니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모드로 바꾸고 마스크를 디테일하게 수정합니다. 드래그하면 흰색으로 채워지고 Alt 드래그하면 흰색이 지워집니다. 마스크 작업이 완성됐습니다. 오케이. 솔리드 컬러. 배경이 어두우면 만족스럽지만 밝아지면 어두운 테두리가 아주 지저분하게 나와요. 회색 RGB는 200 선택합니다. 툴바에서 닷지를 선택합니다. 닷지 툴은 이미지를 밝게 해줍니다. 어두운 영역을 밝게 해줄 거니까 레인지는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익스포저 70%. 픽셀 레이어 영역을 선택하고 바깥쪽 어두운 부분을 드래그합니다. 조금씩 밝아지죠? 귀는 본래 어두워서 넘어갈게요. 가장자리 테두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다음에는 미드톤을 선택합니다. 50%. 잔털을 다시 드래그. 이제 많이 밝아졌네요. 하이라이트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밝아지니까요. 보시면 수염도 흰색으로 바뀌고 있죠?
가장자리에 어둡고 지저분했던 털들이 정리되는 겁니다. 픽셀 레이어를 수정하면서 털들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털 끝이 배경색에 붉은색으로 묻어나 있어요. 스펀지 툴을 사용해서 붉은색을 없애줍니다. 보이시나요? 붉은 빛들이 점점 사라지죠? 스펀지 툴로 색깔을 빼고 있어요. 머리 부분이 빠졌었네요. 다치 툴로 다시 밝게 해줍니다. 마무리를 해줘요. 지금부터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가장자리에 있는 털들을 밝게 했어요. 하지만 배경이 아직도 조금씩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털을 밝게 했을 뿐이에요. 배경을 디테일하게 없애버리려면 마스크를 수정해야 됩니다. 마스크 영역을 선택. 툴바에서 Burn 선택. Midtone, Exposure는 30% 선택. Burn 툴은 이미지를 어둡게 해줍니다. 드래그를 해줍니다. 불필요한 선택 영역을 줄여서 마스크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까다로운 이 부분도 마스크를 Burn 툴로 수정합니다. 수염까지 좀 없어지는데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릴 거니까요. 마스크 영역이 줄어들면서 배경이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1단계가 완성됐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스톱. 레벨 업 하시려면 고! 2단계는 패스로 긴 수염 그리기. 고양이 수염은 몇 가닥 안 되지만 고양이의 성격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염을 그려볼게요.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Ctrl J. 수염을 지워볼게요. 라쏘 툴 선택. 패더는 2픽셀, 수염을 지웁니다. 되도록 수염만 지우려면 고양이 몸쪽을 뾰족하게 선택하면 돼요. 삭제. 오늘 강좌에서는 저는 모든 수염을 지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수염 몇 개만 지우시면 돼요.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양이 수염이 다 지워졌어요.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은 머스테시. 솔리드 컬러는 어둡게 할게요. 우리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수염을 완벽하게 그릴 건데요. 브러쉬 툴 선택, 기본 브러쉬에서 하드 라운드를 선택합니다. 크기는 10픽셀. 상단의 옵션은 다 100%로 합니다. 그려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수염은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고 점점 사라져야 돼요. 브러쉬 세팅을 클릭. 단축키는 F5. 브러쉬 팁 쉐입. 스페이싱을 높이면 점선을 그릴 수 있어요. 브러쉬 상단 옵션 스무딩을 100%로 하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부드럽게 그려집니다. 스페이싱을 5%로 해서 선이 이어지게 합니다. 쉐입 다이내믹 선택. 사이즈 컨트롤은 페이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고양이 수염의 길이입니다. 도큐먼트 사이즈는 2K 정도네요. 고양이 수염은 어림잡아 500 정도로 해볼게요. 다이애미러, 직경을 0으로 하면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집니다. 10% 그려봅니다. 이제 끝부분을 사라지게 해볼게요. 트랜스퍼, 오파시티 컨트롤을 페이드, 길이는 500, 미니멈 0% 그려봅니다. 자연스럽네요.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3픽셀. 수염을 그려볼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타블렛 펜으로 그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한 수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펜 툴입니다. 펜을 선택하고 옵션에서 패스를 선택. 수염의 컬러를 스포이드로 찍어봅니다. 단축키는 I. 수염 패스를 그려줍니다. 우클릭, 스트로크 패스, 브러쉬, 오케이, ESC 두 번. 패스를 선택 해제합니다. 수염 한 가닥이 그려졌어요. 한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반복적인 작업을 액션으로 만들어 봅니다. 수염 패스를 그리고 액션에서 New Action, 이름을 Cat Mustache. 펑션 키, 매핑 F2. 녹화를 시작합니다. 우클릭, 스트로크 패스, 브러쉬, 오케이,
ESC 2번 Stop 녹화를 멈춥니다. 펑션 키 F2에 매핑이 되었어요. 이제 수염을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패스로 그리고 F2 그리고 F2 참 쉽죠? 좀 가느다란 털은 브러쉬 크기를 좀 더 줄여줍니다. 브러쉬 크기를 2픽셀 그리고 F2 수염이 시작되는 몸쪽 부분을 지우개로 살짝 지워줍니다. 수염이 사진과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어 고양이 수염이 완성됐습니다. 3단계 파워브러쉬로 잔털 그리기. 지금 만든 브러쉬를 저장해 볼게요. 크기는 3픽셀, 브러쉬 세팅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 클릭, 저장을 해줍니다. 새로 만든 브러쉬가 보이네요. 뉴 레이어, 우리는 레거시 브러쉬의 듄그라스 옵션을 참조할 건데요. 없는 분들은 톱니바퀴를 클릭, 맨 아래에 있어요. 듄그라스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듄그라스 선택, 그려봅니다. 듄그라스 브러쉬 세팅 값을 우리는 참조를 할 거예요. 마우스로 원을 그려보면 브러쉬가 반듯하게 그려져요. 회전 방향에 따라서 브러쉬 끝을 돌려볼게요. Shape Dynamic Angle Control Direction을 선택합니다. 이제 각도에 따라서 끝이 회전을 합니다. 듄그라스 브러쉬를 사용해서 몸 주변에 잔털을 그려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진상의 고양이 잔털은 반듯한데요. 듄그라스는 너무 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잔털을 만들 겁니다. 듄그라스 브러쉬를 사용할 때는 오른쪽은 정상인데요. 왼쪽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면 뒤집혀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만 그려야 돼요. 듄그라스를 확대해 보면 시작점은 두껍고 끝부분은 가느다랍니다. 우리가 만들 잔털은 양쪽으로 모두 뾰족하게 할 겁니다. Ctrl A, Delete, Ctrl D. Rectangular 마키 툴, Fix Size, 가로 세로 120픽셀, 화면 클릭, 이 선택 영역 안쪽에 만들 거예요. 잔털의 크기를 어느 정도 계산한 사이즈입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1시 방향 정도, 아주 약간만 휘어줍니다. 브러쉬 툴 선택, 기본 브러쉬에서 하드 라운드를 선택합니다. 크기를 2픽셀, 오파시티, 플로우, 스무딩을 모두 100%. 브러쉬 세팅, 쉐입 다이내믹, 사이즈 컨트롤에서 펜 프레셔, 미니멈 다이아미터 20%, 트랜스퍼, 오파시티 컨트롤에서 펜 프레셔 20%, 패스 위에서 우클릭, 스트로크 패스, 브러쉬, 시뮬레이트 프레셔 선택, ESC 2번, 결과물을 보시면 끝부분이 점점 가늘어지고 사라집니다. 펜 압력이 시뮬레이션 값으로 처리됐어요. 패스를 길게 만들어도 끝부분이 점점 가늘어지고 사라집니다. Ctrl Z에서 지워줍니다. 아까 만든 작은 털을 Ctrl 클릭하면 한 가닥이 선택이 됩니다. Edit, Define Brush Preset, Naming은 Cat Pearl. 그려봅니다. 아직은 초기 상태예요. 빠삐 블로그에 있는 듄그라스 브러쉬 세팅 값을 넣을게요. 빠르게 세팅합니다. 추가적으로 Shape Dynamic Angle Control에서 Direction 선택해줍니다. 브러쉬 끝이 방향성을 갖게 돼요. 빠삐 블로그에 있는 옵션과 동일하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려볼게요. 좋습니다. 브러쉬가 회전함에 따라서 털의 방향도 바뀌게 되죠. 듄그라스와는 달리 왼쪽 방향과 오른쪽 방향이 비슷하게 그려져요. 양쪽 끝부분 모양이 같기 때문이에요. 조금 긴 털을 먼저 그릴게요.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컬러에 고양이의 털 컬러를 선택해줍니다. 고양이 몸 주위를 돌려가면서 잔털을 그려줍니다. 요령은 시계 방향으로 그려가는 겁니다. 고양이가 뽀송뽀송해졌네요. 크기를 70으로 줄이고 짧은 털을 그려줍니다. New Layer 짧은 털을 그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있어요. 고양이가 점점 뽀송뽀송해지네요. 귀 쪽도 갈색 털을 추가해줍니다.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합니다. 크기는 좀 더 작게 해줘요. 두 개의 컬러가 섞여서 칠해집니다. 컬러와 크기를 수정하면 다양한 잔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잔털을 고양이 레이어 아래쪽으로 보내줍니다. 가우시안 블러 0.5%. 나머지 잔털도 블러를 적용합니다. 잔털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배경 컬러를 바꿔볼게요. 원본과 비교하면 깔끔한 수염이 있고 복실복실 잔털이 풍성한 고양이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머리카락 눕기 작업에서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픽 빠삐였습니다.